자, 법률행위죠. 1번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곳은 기억.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뭐가 되죠? 합동행위죠. 니은범 부당이득은 사건이죠. 그다음에 디귿법 부합도 뭐죠? 사건이고. 1번 권리포기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고, 따라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리을 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되죠. 2번 문제입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매매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는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효력요건이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교환은 요식행위이다. X 불요식행위죠.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요식행위인 것은 딱 하나예요. 법인 설립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정관을 작성하고 특별한 방식의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고요. 요걸 빼고는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번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X죠. 종된 계약이죠. 이해되시나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줘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돈도 안 빌려줬으면 뭐할수 없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저당권 설정 행위가 이게 뭐가 돼요? 주된 행위고요. 담보 설정 행위는 뭐죠? 종된 행위. 이렇게 되고. 1억을 빌려줘서 을은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은 뭘 갖게 되냐면 저당권을 갖게 되는데, 요 채권이 결국 뭐가 되죠?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종된 권리가 되겠죠. 따라서 돈 빌려주는 행위,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주된 행위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죠? 종된 행위이기 때문에 ㄷ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참 나왔는데, 우리가 민법상 신탁행위는 뭐냐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행위를 우리가 신탁행위고요. 신탁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담보와, 그다음에 지문에 나와 있는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두 가지가 신탁행위입니다. 신탁행위가 뭐라고요? 큰 것을 주는 척하는 행위가 뭐죠? 신탁행위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냐면 양도담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갑과 을은 뭐 하고 싶으냐면 담보를 설정하고 싶은데 외부적으로는 뭐가 넘어갔죠?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는 유효합니다. 채권 추심한 채권이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병이, 친구의 병이, 내가 대신 받아줄게라고 하고 갑한테 가서, 야, 자식아, 돈 갚아라고 지랄거리면, 갑이 병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일이나 신경 써, 자식아. 네가 뭔데 나와서 지랄거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이 을한테 와서, 야, 내가 너한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지랄거렸더니, 요놈이 내 일이나 신경 쓰라 그러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요놈한테 가서 떳떳하게 돈 달라고 지랄거려 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인데.
을이 실제로 병에게 주는 것은요,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외부적으로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쪽 하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신탁행위라고 해요. 따라서 1번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해가지고 1번이 답이죠. 3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으로서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죠. 이거 우리가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을 좀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란 말은 뭐냐면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계약이 뭐가 되죠? 성립요건이 되고요.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성립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변제 계약에서 재산권의 이전도 성립요건이고요.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이거든요. 따라서 현상광고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뭐죠? 성립요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립요건 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좀 떠오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요. 뭐일 수도 있냐면 유효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선 유효하기엔 요건, 효력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당사자에게 능력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가 되고요. 또 제한능력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또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일단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는 권리의 주체에서 우리가 공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부분 이제 봐야 되고 또 목적하는 유효권도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유효요건, 효력요건과 관련돼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좀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유효하게 한 요건, 효력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무권 대리행위 일단은 뭐죠?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뭐죠? 유효가 되니까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유효하기 위한 유효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학교 기본 재산의 처분이죠.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장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한데, 따라서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 허가는 뭐죠? 유효하게 한 요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비영리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나 취득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가 없으면 뭐죠? 무효잖아요. 따라서 이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무효했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얘도 유동적 무효고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돼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요. 유효 요건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작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의 경우에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뭘 못하냐면 등기를 못해요. 그뿐이지 매매 계약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유효 요건도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3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물계약. 1번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이게 답인 거죠. 나머지 것들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유효요건이죠. 3번 당사자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뭐죠? 유효요건이죠.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 유동적 무효입니다. 아이고, 안 적었네.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 자, 우리가 네 번째, 원래 여기다 할게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란 지금은 무효지만 조건의 성취가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도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 조건에서 조건의 성취는 뭐가 되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는 뭐가 됩니까? 유효 요건인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기부 법률행위죠.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죠? 유효 요건입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관청 허가는 유동적 무효고 허가는 뭐죠? 유효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뭐죠? 1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단독행위로 할 수가 없는 것은, 단독행위가 뭔가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뭐죠? 단독행위죠. 그러면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뭐냐면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가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므로, 문제가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뭘 찾으라는 거죠? 승낙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1번이 답이죠. 채무를 넘겨주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죠. 제 채무를 함부로 남한테 일방적으로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채무 인수는 승낙이 필요하다. 뭐죠? 계약입니다. 답은 1번이고,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취의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죠? 단독행위고,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상계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죠? 단독행위고, 4번 채무 면제, 돈 갚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도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죠? 단독행위고, 계약 해제 대표적인 뭐죠? 단독행위입니다. 1번이 답이죠. 5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니은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디귿번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유언도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단독행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단독행위가 두 가지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일단 둘 다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다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되는 걸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도 없는 경우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뭐 해제, 해지, 취소, 철회, 추임 이런 것들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고요.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당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단독행위인데 저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채무자에게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제가 지상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지상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땅주인한테 지상권 포기하겠다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지상권 포기도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럼 결국은 합치면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다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유언 또는 상속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뭐죠? 단독행위고요. 문제 보다시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죠?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기억해 두시는 것이. 그래서 디귿번 상속받은 골동품의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니은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니은번 유언도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많지 않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6번이죠.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언은 요식행위입니다. 2번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다. 맞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채권행위는 뭐냐면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뭐죠? 채권행위고 그 다음에 채권행위가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처분행위거든요. 처분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죠. 일단 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죠? 물권행위고요. 준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에 준한다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럼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을도갑에게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뭘 발생시키고 있습니까?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뭐죠? 채권 행위가 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에게 뭐가 넘어옵니까? 소유권이 넘어오죠. 물권이 변동되죠. 따라서 이전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과 갑이 만나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설정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 행위가 되는 거고요. 저당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뭘 갖게 돼요? 저당권, 물권을 갖게 되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설정 등기를 설정 행위라고 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설정해주기로 계약하는 것은 뭐예요? 채권 행위고 설정해주는 것은 뭐죠? 물권 행위가 되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면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1억 원을 빌려주는 행위는 뭐가 돼요? 채권 행위가 되고요. 을이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뭐죠?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물권이 아닌 뭐가 넘어갑니까? 채권이 넘어가니까 요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준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따라서 교재 보시면 매매계약은 채권 행위다. 맞는 겁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은 물론 뭐죠? 재산 행위일 거고 4번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이죠.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죠?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예요.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뭐죠? 사용대차입니다. 5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맞죠? 다음 뭐죠? 5번이죠. 7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인데요. 이거죠. 목적의 확정. 요거는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정 뭐죠?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하죠? 유효하다. 근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았어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없죠. 그 아파트가 어딘지 가봤더니 허허벌판이에요. 도대체 내 아파트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파트 분양계약, 매매계약은 뭐하죠? 유효하다. 왜냐하면 지금 목적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뭐가 있기 때문에 확정될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번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은 유효하다. X.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법률행위는 뭐죠? 유효한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2번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다. X죠.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이죠. 3번입니다. 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하는 것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해요. 강행복귀 위반은 포함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고요.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뭐냐면 요 급여인데
반환받지 못하는 급여는 최종적 급부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현금을 입금했어요. 돈을 줬어요.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데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돈 아직 안 갚은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최종적 급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현금을 입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도 최종적 급부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서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데 문제는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 최종적 급부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도 최종적 급부이기 때문에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아까 양도담보 개념 뭐였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는 불법 원인급여 최종적 급부로 봅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문을 보시면 도박 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 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양도담보도 뭘 의합니까? 최종적 급부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서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해요. 근데 만약 이것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4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매수인을 다시 취득한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죠.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4번 X고 이중매매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5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 무효이다. 맞네요. 자 기억나시나요? 불능이냐 가능하냐 문제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따진다. 그래서 제가 예를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 왜냐하면 한강에 빠진 반지를 물리적으로는 건지는 게 뭐죠? 가능하죠. 댐을 건설하고 수십만 명 동원하면 금속 탐지를 뒤지면 뭐요?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물리적으로 뭐 하더라도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뭐죠? 불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무효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8번 다음 중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2번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 무효고 3번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계약은 물론 반사회적이시니까 뭐요? 무효고 4번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토지양도계약도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5번이 답이죠. 타인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 타인 소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 것이 유효하다는 말은 팔아먹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유효하니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왜요? 지 것도 아닌데 팔겠다고 계약했다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유효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우측 9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9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일찍 끝나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